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윤성호 씨의 대국민 머슴 프로젝트 시켜만 주세요였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네. 윤성호 씨가 이제 개그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콧물 그리고 맨날 하지마 이거 이것만 했는데 네. 일을 시키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아주 잘했어요. 성의도 20만 원어치나 되고 이렇게 방송 보시고 야 우리 동네에도 머슴이 필요한데 네. 일꾼이 필요한데 하는 분들은 생생정보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윤성호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엄마 밥 주세요에서 황정 씨에게 또 어머니 밥을 또 전달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게 별로 이게 금방 질려요.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해준 그 집밥은 매일 먹어도 그 질리지가 않거든요. 참으로 어머니의 손맛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매일매일 밥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아들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맛있어하는 밥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해주는 밥. 아~ 그럴 때는 어머님들을 여기로 모시고 가면 됩니다. 음식은 가라. 맛집 중에서도 최고의 맛집. 손님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대박 맛집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줄을 서시오. 찬바람이 솔솔 부는 서울 종로. 이맘때면 적어도 30분 이상 줄을 서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 PD. 이곳이 아닌가?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썰렁한 가게야. 일단 들어가 보자. 사장님이세요? 네. 저희 생생정보통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여기 줄 서는 맛집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는데? 12시에서 2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럴 때처럼 모여옵니다. 왜요? 네. 점심시간 20분 전. 정말 손님들이 줄을 서는지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완료. 12시 땡 하자마자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다들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아니 여기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그 집? 손님들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어느새 가게 앞은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북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메 사람 수 세다가 이거 숨 넘어가겠네. 아니 1분 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줄까지 서도 되는 건가요? 점심 안 늦어요. 깐당깐당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예요? 여기 맛있다고 했으니까요. 달콤한 휴식과 맛바꾼 이 음식. 지금부터 이 피가 낱낱이 파헤친다. 이 피디 제대로 고기네.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제작팀도 예외는 아니다. 맨 뒤로 가서 줄을 서는데. 아, 궁금해. 대체 무슨 음식인지. 이 피디 잘 좀 봐봐. 테이블마다 빨간 국물이 놓여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손님은 땀을 닦느라 정신이 없고 아이고 이게 땀이요 물이요. 한 사발 쭉 들이키고 소리만 들어도 가슴속까지 개운해지는 얼큰함이 밀려오네 밀려와. 저 오면 맨날 줄 서서 먹어요. 맛있어요. 뭔가 독특해요. 다른 데랑 좀 달라서 치즈 맛도 나고 이런 데는 없으니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겠죠잉?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부대찌개 대령이요! 그 점심에 부대찌개. 부족한 부대로 끓는 소리로 손님들 밖을 유혹하고 얼큰한 국물 맛으로 온 국민을 사로잡은 오감만족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쫄깃한 라면이 생명! 면발이 퍼지기 전에 재빨리 건져 먹는 게 부대찌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젓가락질, 아니 국자질. 점심시간에 기다릴만 하네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꺼들꺼들한 면발. 저기 어묵치마 말고 말 좀 해봐요. 아, 또 왔다가 하자고 왔다가 이거 먹으면 술 땡겨갖고 아이고, 점심 때로만 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자고 해도요. 그 사람들 말 무시하고 이렇게 먹으러 옵니다. 맛있어서. 딴 데 가자고 해도 맛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날씨에는 뜨끈한 국물 생각이 더욱 간절한데 라면을 다 먹은 뒤에는 뽀얀 쌀밥에 칼칼한 국물을 끼얹어 쓱쓱 비벼먹는 게 5천만인의 코스. 쌀쌀할 때, 아니면 비가 와서 좀 약간 으쌰쌰할 때.